와, 제가 유튜브에서 우연히 이거 뭐 영상을 보는데, 이 뭐야, 후니건? 이게 후니건이 자동차를 막 예의없게 그냥 막 막무가내로 타는 사람을 일컫어서 후니다. 근데 그런 채널 이름을 갖고 있는 사람이더라고요. 후니건이란 채널. 뭐 이쪽 세계에서는 유명하신 분 같은데 전잘 몰랐어요. 죄송해요. 무려 500만 명의 구독자를 갖고 있는데. 근데 와, 우연히 이 영상을 받게 돼가지고 보다가 깜짝 놀라서 여러분들하고 오늘은 편안하게 이 영상을 같이 보면 어떨까? 이게 한국에도 언젠가는 이런 스케일의 영상이 나오면 좋지 않을까라는 영상으로 홍보해드리고, 이거 분명히 저작권 저한테 신청하셔서 제가 보는 모든 수익을 가져가시겠지만, 그래도 이런 영상은 홍보해드려야지 않는가 생각이 돼서 갖고 왔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아우디가 만든 전기차고요. 아마 이거를 위해서 특수 제작한 게 아닌가 싶어요. 그 다음에 켄 블록이라는 사람, 엄청난 드라이버더라고요. 그 다음에 짐카나, 지역을 봉쇄해서 만든 건데 같이 보시죠. 와, 정말 여러분들 깜짝 놀랄 겁니다. 이게 뭐냐고요? 네, 보시면 압니다. 켄블록이 아무튼 이렇게 가가지고 이제 아우디가 만들어준 이트론을 개조한 것 같아요. 아무리 봐도 전기차고요. 후니간에서 만든 후니트론이라는 아우디에다가 이름을 붙인 거예요. 틀릴 수도 있어요. 정확하게 제가 이쪽에 뭐 제가 이런 모터스포츠를 즐기지 않기 때문에 잘 모르니까, 혹시나 추가 정보 주실 분들은 댓글에다가 알려주십시오. 후니트론이라는 아우디에서 만든 거에 애칭을 다른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출발합니다. 겁나 멋있습니다. 라스베가스를 통째로, 라스베가스의 그 메인 스트립 자체를 통째로 빌린 것 같아. 지금 보면은 후원한 업체들 나오는데, 뭐 몬스터도 나오고, 뭐 일본 뭐 타이어 업체도 있고, 후원한 것들 나오더라고요. 이제 라스베가스에서 하는 거를 이제 영상을 찍은 겁니다. 나 이거 진짜 대단한 게, 여러분, 이게, 난 이거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게, 미친 거거든, 이게. 솔직히. 아니, 뭐, 이거 할수 있는 분들이 있겠죠. 있겠지만, 이게, 공학적인 입장에서 본다면, 다시 한번 볼게요. 이게 지금 물체의 에너지, 나의 질량과 나의 가속도를 이겨버리고 이 타이어가 견딜 수 있는 접지 한계를 넘어선 에너지가 생긴 거잖아. 그게 빙판길에서 여러분 넘어질 때라고 생각하면 돼. 빙판길에서 넘어지는데 다리를 아다다다다다 해가지고 안 넘어지는 거랑 비슷한 거야. 그러면서 컨트롤까지 해. 나 진짜 미친 거 아니야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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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이거 공학적으로 우선이 아니야. 이건 경험이 우선이지. 이거를 공학자들한테 타보라 그러면 탈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아니, 미끄러지면서, 이 미친 거 아니야? 생각해봐. 여러분들 얼음에다 이렇게 나가가지고 자빠지는데, 응? 꽈당하는, 뒤로 꽈당하는데, 야, 뒤로 꽈당하면 내가 뇌진탕이 걸릴 수도 있으니까, 옆으로 넘어져야지 하면서, 다다다다 하면서 넘어지지 않고 다시 일어나는 거잖아, 이건. 이건, 이게 가능한, 그것도 저렇게 좁은 데서 유턴하는 구간에서. 이것도 대단한 게, 타이거 우즈 같은 사람 공 치는데 옆에서 이렇게 보겠다고 쪼르륵 서 있을 때공안 맞을까 걱정하는 것처럼. 이것도 너무, 난 여기에 사람들 서 있는 거 무서워 죽겠어. 이게 진짜. 그리고 대단한 게요, 이 도시 전체를 빌렸잖아요, 지금. 엘비스 프레슬리 코스프레 한 사람은 저 타이어 연기 다 마시고. 아니, 차가 얼마짜리 차고. 나 이거 근데 나중에 여기 호텔 주차장이잖아. 이 앞에 호텔 주차장에 타이어 스키드 마크 생긴 거딱 뜰라면은 이거. 그리고 여기 조금만 실수하면 유리로 다 만들어 놓은 벽인데. 아니, 도대체 어느 정도의 실력을 갖고 있어야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이런 사람한테 이런 거 하라고 주지. 이거 호텔 벽, 이거 돈이 얼마예요, 도대체? 조회수가 얼마냐고요? 450만 뷰네요. 3주 전에 나온 거. 드럼 브레이크만 못한다? 그건 인정. 드럼 브레이크로는 저런 못할 거.
대단하지 않습니까? 한국에 이렇게 운전하실 수 있는 분이 계실까? 프로 드라이버들 중에는 이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 정도 담력, 아, 이 정도 담력으로 이게 가능한, 아, 이게 일반 트랙에서는 가능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공로에서 이게, 그리고 돈 엄청 들였다는 게, 주차장에다가 복싱 링 설치하고, 애들 유튜브 찍겠다고 지금 돈을 얼마나 들였는지 모르겠어. 그래, 한 번에 찍은 게 아니죠. 물론 이거 한 번에 찍을 수가 없죠. 아니, 돈이 얼마나 들었을까? 이 돈의 스케일. 아, 이걸 도대체, 이걸 원테이크로 찍었다고 전 절대 볼 수 없습니다. 이거 어떻게 원테이크를 찍어요? 아니, 유튜브 이거 450만 뷰 나와봐야 1000만원 들어오겠네, 1000만원. 이거 지금 영상 만드는데 10억은 좀, 10억이 뭐야. 몇십억 들었을 것 같은데. 근데 나 여기 사람들, 이 사람들 여기 이거 겁 없어, 진짜. 겁도 없어. 되게 코믹한 요소도 많이 넣더라고요. 막 이런 애들도, 그러니까 옛날 아우디죠, 얘네들. 이렇게 세워놓고 신호등에다가. 어? 진짜야? 와, 같이 못 봐, 이거? 대단하다. 저작권으로 라이브 중에 잘려? 와, 처음 봤어. 와, 이거 처음 봤어. 잠깐만. 저도 처음 봤어요, 여러분. 라이브를 하다가 펑이 될 수가 있어. 와, 대단하지 않아요? 처음 봤어. 구글 진짜 대단한 거 아니야? 이거 보지 말라요. 와, 여태까지. 아니, 여러분들도 처음 봤다는 아까 전에 누가 그러지 않았어요? 알고리즘이 자동으로 디텍트 해가지고 한 걸 거예요, 아마. 진짜 신기하다. 라이브를 그냥 방을 폭파시켜버린 거죠. 제 영상이 딱 멈췄어요. 저는 여러분들 그 채팅이 계속 올라가고 있어가지고 한 번 더 해보라고. 무서워서 못해. 아,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어서 카타르 월드컵 영상을 여기서 재송출을 해. 막 보면서. 그러면 바로 이게 그냥 방 포기되는 거죠. 자동으로. 오, 먼 서스펜디드 글이 딱 뜨고 정지됐어. 근데 채팅은 계속 올라왔잖아요. 영상은 정지됐는데 채팅을 쓰실 수 있는 거예요? 와, 신기하다. 야구 축구 중계방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뭐 김병지 막 이런 사람들 보니까 그 영상은 안 보여주고 자기네 반응만 보여주던데? 아, 겁도 없다는 타이밍에 딱 멈춘 거예요? 아, 아무튼 저작권, 킹작권 무섭습니다. 그동안 즐거웠습니다. 이거는, 이건 이제 안 하는 걸로. 이건 그만, 이제, 아, 이거 재밌는 거 보여드릴 게 많았는데, 여러분들 가서 보십시오, 가서. 아, 자, 와, 라이브를 중단시키다니.